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나로부터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밤새워서 일하고 다른 지역에 출장 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생선을 팔면서 일하다가 애써서 주님이 주신 소득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장입니다 34장 본문에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를 저버릴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시다, 그런 얘기죠. 오늘 21절에서 23절 아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21절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늘 살피시고 사람들의 모든 걸음걸이를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24절에서 30절인데요 특별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여 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벌하신다,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악인들을 처벌하실 만큼이나 모든 인간을 아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31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에서는요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은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듯 손뼉을 쳐대며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한테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요 36절에 있어요. 36절 한번 봐보세요. 당신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습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라고 얘기하면 목사인 저는 그럼 포함이 안 되냐? 포함이 됩니다. 3500년 전에 살았던 욥이나 엘리후만 그랬을까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노인들만 그럴까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교인들만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늘 살피고 사람들의 모든 걸음걸이를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모든 걸음걸이를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를 보시는 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요 보신다 이 밑에다가 감찰하신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감찰하신다는 얘기는요 관찰하시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시하는 것을 좀 나쁘게 생각해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랑 같이 욥기서 7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욥이 옛날에 했던 말인데요 욥기서 7장 18절 자 찾으셨죠? 한번 같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마다 살피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살피신다 이거예요. 아침마다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아침마다 굽어본다는 얘기예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사람이 소중이니까, 사람이 소중하니까, 하나님한테 사람이 소중하니까 아침마다 살피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사람을 감시하는 주님. 감시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감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경찰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시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도둑을 감시하는 거 좋은 것 아니겠어요? 남편이 암으로 고생해요. 그러면 아내가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먹나, 어디를 가나, 많이 먹나, 운동은 또 적당히 했는가, 많이 했는가, 전부 다 일일이 일일이 지켜보고 살펴볼 것 아닙니까? 그게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걸음을 감시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걸음을 지켜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성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이 시대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우리 신앙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22절 한번 봐보세요. 악인들이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암탉이든 수탉이든요, 쫓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푸라기에다가 대가리를 확 박지 않습니까?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식구들의 영적인 특징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이들이나 손주들 보면요, 스마트폰 가지고 지네 방으로 숨어버려요.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운전하다가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냥 가버려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수천 채의 집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어딘가로 숨어버려요. 한국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겁니다. 미사일을 쏘놓고 우리는 쏘지 않았다 이렇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숨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동산 나뭇가지로 숨어버렸죠.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갔습니까? 들로 도망갔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공회의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밭과 뜰로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형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죄를 짓고서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숨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죄는 숨는 것이 아니라 죄는 회개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어둠 속에 숨지 말라 이거예요. 죄 속에 숨지 말라 이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첫 번째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7절 한번 봐보세요.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여 치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울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셔도 누가 그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서 숨기신다면 누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27절 말씀 봐보세요. 27절에다가 여러분 그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 멋대로라고 했어요. 제 멋대로 살고 싶어요. 야,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큰 소리 땅땅 치고요. 내가 제일 잘난 맛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권과 축복권이라고는 위대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멋대로 그것을 팔아버리지요. 무엇으로요? 팥죽 한 그릇으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에서 아닙니까?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냐면요. 베드로 후서 1장 22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든 예언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 사사로이라는 말이요. 제 멋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저한테 예언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것이 목사인 저한테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28절 말씀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무엇인가? 28절 뭐라고 그랬냐면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울린다.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울리는 거예요. 부자에게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아내를 울리는 것,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부모에게 약자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울리는 것, 역시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거죠. 30절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하지 못한 자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특징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못한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거룩하지 못한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고 옳지 못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부 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고 영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4장을 저는 곰곰 읽으면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3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37절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신은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듯 손뼉을 채대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의 영적인 세 번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에서 키워온 자식이 부모한테 대항한다고
거역한다고 대든다고 하면 부모는 가슴이 아플 것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쩐가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모든 우리의 모습들 속에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회개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빌립 전도를 훈련받으면서 우리 식구들도 많이 해보셨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영적으로다가 거룩한 일인지 또 어쩔 땐 힘든 일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부침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부침개를 먹고 나서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찾아오신 분들이 3명, 4명입니다. 역시 입을 먹이면요. 그런데 그분 중에 남편이 두 가지 암으로 고생하신 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고 가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고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질병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지만, 질병 때문에라도 괴롭지만, 질병이 아니었을 때 그런 괴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질병이 아니었을 때는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너무나 분주했어요. 사람들의 관계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점잖으신 분들인데 그거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젊어서 지었던 죄, 내 마음속에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분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영접기도 시키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지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가 병에 걸렸어? 역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접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면 이 사람들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하러 와서요, 기쁜 거예요. 어제 제가 아는 제자 하나도 와서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15분 정도를 손이 차요. 그래서 제가 손잡아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손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같은 놈입니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 찬양을 아는구나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한테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한테도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영접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저희 찬양 알아요.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겪었을 눈물과 질병의 아픔들, 마음의 근심들과 괴로움들, 죄랑 관련된 그것, 예수 아니고는 풀어줄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아니고는 없다. 다른 세상에 뜬구름 잡지 말자. 예수 붙잡자. 그렇게 전했더니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잖아요. 말씀을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 시대가 범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세 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항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과제가 생기죠.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제멋대로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잠잠한 듯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걸음까지도 보고 계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중에 하는 일까지도 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